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네. 보호자를 믿고 짖는 경우가 허다해요. 그 쟤는 왜 그래요? 예? 쟤는 지금 짖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오랫동안. 얘 잘 안 짖어요, 그래서. 겁이 많아요. 맞아요. 자기한테 좀 해를 끼칠까 봐 불안해서 막 짖는 게 아닌가 싶네요. 한번 대처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. 안고 있는다거나 뭐. 이렇게 짖을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? 안고 있으면 또 안 짖어요. 그럼 짖어봐. 안 해봐. 근데 안 잡히려고 그래요. 우리한테도. 안 짖네. 안 그럴 땐 또 이렇게 엄정하게. 네. 다른 분이 저렇게 안아주면 물죠. 앞으로 주면 이렇게 안 하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. 물 아마 제 품에 아마 안 들었어요. 한번 주워서 안 보는 방향으로 해야죠. 뒤로. 떠오른 거예요 지금. 어머. 떠오른 거예요 지금. 어머. 아, 나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묵어야. 이렇게 엄마가 해야 돼. 아니야. 오늘 화가 났어. 떠오른 거. 괜찮아 가. 아우 침 떨어져. 아, 아니 목줄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구나. 목화야 있어. 이렇게까지 긴장할 일이 아닌데 목화야. 목화 목욕 맨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가방에 저기다 넣고 왔는데 침이 여기가 다 젖었었어요. 그럼 맞네. 네. 지금부터 내가 만지고 있어도 막 떨어요. 우드 떨어요. 네. 그러니까 남의 손에 간다는 것 자체가. 아니 제가 안고 이렇게 나가도 이 다리까지 막 이렇게 떨어. 네. 그러니 지금. 지금도 보통 긴장이 아니라 네. 귀도 쫙 뭐, 누워 있고 네. 혀도 내밀고. 이거 지금 내가 볼 때 굳었어. 굳었어요. 입술이 약간 파래지더라고. 네. 그 정도래요 진짜. 네, 뭐, 침이 뚝 떨어져. 전에는 에이스 아저씨 건데 대구까지 쌌어. 똥까지 쌌어요? 잘하면 내 바지에 쌀 수 있겠네. 아 지금 나 굉장히 겁이 많은 스타일이구나. 일단은 겁이 많다. 산책을 싫어하는 것도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. 밖에 나가면 막 오토바이 지나가고 막 계속 큰 개들도 있고 막 이런 게 자기는 온실 속에 화실처럼 살았거든요. 옛날에 그 여왕들이 키웠던 개들이에요. 빅토리아 여왕. 그 여왕들이 다 버려놨어요 애들을. 떠오른 거 봐요. 귀 이렇게까지 긴장할 네. 일이야? 도망가야지. 우와, 뭔가 굳었어. 떨어져. 맞던 거 이거 맞다. 똥 쌌다. 떨어져. 똥 쌌어요? 네, 똥 쌌어요. 아, 네. 응가 쌌어요. 저희가 지금까지 본 개 중에서 제일 가장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강훈련사님이 훈련하실 때 이렇게 실수하는 친구들은 봤어도 네, 제가 자꾸 이런 데 싸는 건 처음이네.